안녕하십니까. 인천 해양경찰서장 김동삼입니다. 지금부터 연평도급 지도선 공무원 실종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업 지도선 공무원의 희생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합니다. 해양경찰은 지난 9월 21일 12시 51분경 서해업 관리단으로부터 해양수산부 소속 업 지도선 공무원 1명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. 신고 접수 이후 경비함정 이동 지시 및 관계기관 사항 전파 등 실종자 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. 실종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업 지도선 내 CCTV를 확인하였으나 고장으로 작동하지 않아 실종자 동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휴대폰 수발신 통화 내역과 금융 보험 계좌 등에 대해서도 확인 중에 있습니다. 실종자의 진실 등 선내 확인 결과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 수첩, 지갑 및 기타 소지품을 확인하였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해양경찰에서는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, 당시 조류 사항을 잘 알고 있는 점, 평소 대모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,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관계자 등 상대로 상세하게 조사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. 이외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조사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